본명 이소희, 활동명 한소희는 1994년 11월 18일에 태어나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단구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배우 김태희의 모교이기도 한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울산예술고등학교 미술과로 전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한소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나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그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딱 두 달 동안만 도움을 받게 되고 이후부터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델 제의를 받아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2016년 23살 리츠 광고를 시작으로 가수 샤이니의 노래 Tell Me What To Do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4살 가수 권진아와 JSTNA Beauty가 콜라보한 노래 혼자라도 빛나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정용화의 노래 여자여자의 뮤직비디오 출연, 한소희 첫 데뷔작인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 출연, 그리고 드라마 동꽃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5살 드라마 백일의 남군님 출연, 가수 로이킴의 노래 우리 그만하자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옥남면옥 출연, 2019년 26살 드라마 어비스 출연, 가수 멜로망스의 노래 인사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예능 바다가 들린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 27살 지금의 한소희를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감독은 한소희를 여다경 역으로 캐스팅한 이유를 얘기하게 되는데 미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예쁜 느낌을 받았다, 비현실적으로 예뻤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자신만 그 알 수 없는 예쁨을 느낀 줄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자신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또한 한소희의 엄청난 연기력 때문에 여다경 연기에 이입해버린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소희 인스타그램에 악플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난 뒤 현실의 한소희를 보고 사과의 댓글과 이쁘다는 댓글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여자배우 라이징 스타상, 배우 부문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1년 28살 리츠 광고 출연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마이네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액션씬이 많은데 책임감에 대역도 거의 없이 직접 액션씬을 촬영해서 그런지 촬영 도중 부상과 과로 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었지만 응급실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잘 퇴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배우 송강과 함께 드라마 알고 있지만에 출연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이쁜 얼굴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분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에서 배우들의 성장 과정 선택,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